자, 불금에는 치킨과 맥주가 진리죠. 그리고 자동차 살때 현대 자동차에서는 그랜저와 산타페를 구매하면 후회는 없겠죠. 그리고 뭐 벤츠나 BMW에서는 E클래스와 O시리즈를 구매하면 크게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도 구매를 하고 후회를 거의 하지 않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폴드를 살지 플립을 살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S23을 살까 S21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폴드4를 할지 플립4를 구매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갤럭시 S23 울트라를 구매하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폴드4를 구매하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고객님께서 저한테 사장님 그때 한 번만 더 말리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폴드4를 구매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그리고 가끔씩은 내가 갤럭시 S22나 23을 구매를 하고 싶어서 매장을 갔는데 갤럭시 A33이나 A53이나 A34가 겉모양을 봤을 때 예쁘기도 하고 나한테 그닥 성능이 뭐 얼마나 중요해 라는 생각 때문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A 시리즈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서 그 고객님들도 후회를 하고는 합니다. 자, 물론 전자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심지어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짬뽕을 먹게 되면 아, 짜장면 먹을 걸 그랬다. 이렇게 다 후회할 일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유독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S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구매하게 되면 핸드폰을 쓰는 내내 후회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S23 시리즈는 S23, S23 플러스, S23 울트라가 있는데요. 각각 제품마다 특징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가볍고 뭐 자동차로 따지면 스포츠카 같이 퍼포먼스는 좋은데 빠르고 가볍고 이런 성능 위주로 내가 사용을 한다면 갤럭시 S23 일반 모델을 구매하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좀 중형차 같이 좀 크고 넓고 편안하고 성능 떨어지지 않고 이런 제품을 원하시면 S23 플러스를 구매하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정말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공간도 넉넉하고 화면도 크고 S펜도 들어가 있고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완벽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이러시면 삼성전자의 최고의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수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를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일단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구매하면 되게 편리하고 좋은 점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필름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좋은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만족하고 액세서리들을 구매해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잔고장이 정말 많이 없어요. 폴드4와 플립4 같은 경우는 뭐 고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접는 부분, 힌지 앞부분이 점점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름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름을 구매하러 가야 되고 삼성전자 서비스 가서 이거 뭐 깨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플립과 폴드에는 여러 가지 잔고장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물론 갤럭시 S 기본 모델에도 아주 조금의 불량은 있겠지만 대부분 뭐 크게 외관, 내관에서 또는 성능에서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갤럭시 S23이 액정이 파손되거나 뭐 카메라 부분이 깨져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폴드4와 플립4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AS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폴드나 플립에 비해서 나중에 2년 뒤에 중고로 판매했을 때좀 감가가 적긴 합니다. G 폴드 3는 처음 출고가가 거의 200만 원인데 요즘에 아무리 상태가 좋은 A급이라고 해도 60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되니까 정상가 대비해서 정말 많은 폭으로 감가가 됐지만 뭐 S22 시리즈도 보면 S22 기본 모델도 4, 50 정도에 판매가 되고 S22 플러스 같은 경우는 5, 60만 원에 판매가 되고 S22 울트라 같은 경우 그래도 7, 80만 원 정도에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상태 좋은 거 같은 경우는 감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아이폰에 비해서는 감가가 많이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갤럭시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갤럭시 S 시리즈의 감가가 가장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3 전 시리즈가 정말 좋은데 그중에서도 S23 울트라의 카메라 퍼포먼스가 완벽하죠. 뭐 폴드4와 플립4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카메라 성능도 좋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은 폰을 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매장에 갔어. 근데 폴드4가 정말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카메라 성능도 좋겠지 이렇게 직원들 설명 듣고 구매를 하게 되면 카메라 성능 때문에 후회하고 포기하고 S시리즈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갤럭시 S23 시리즈는 불금의 치맥 같은 스마트폰계에서는 좀 당연하다시피 할 정도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그런 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킴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만든 스마트폰 중에서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가장 테크놀로지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분량이 가장 적은 스마트폰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